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양력으로 2021년 1월 5일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2021년 평년보다 하루가 빠른 2월 3일부터 입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환부터 입춘까지 약 30일 동안에 이 기축월을 각 일간별로 어떤 흐름을 타게 될 것인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올 한 해가 경자년이었죠. 그리고 뒤이어서는 기축입니다. 즉 경자년과 기축월이 각 일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끼치게 되는 것인가 미리 살펴보는 의미로 이 운세 영상을 업로드를 해두겠는데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운세 영상은 개인별 운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나는 왜 이렇게 운세가 잘 맞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여덟 글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고 또 같은 사주 글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살고 계신 곳 그리고 부모 형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변수의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선은 경자년과 기축월이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가 자축이 지금 환경지인데 음의 운동이 굉장히 강한 시기예요. 음의 운동이 강하다는 뜻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시기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양운동을 하지만 여성분들은 음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해자축, 즉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도 여성분들은 좀 불리하고 같은 결과물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도 남성분들보다는 많이 힘들고 고생이 심해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달조차도 기축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좀 더 불안해지거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갑목일간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큼직하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갑목일간 분들, 계절도 모두 다를 것이고 이 갑목일간 분들께는 기축월이라고 하는 것이 정제예요. 기토 자체도 정제고 축월 자체도 정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이라는 환경이 제대로 된 정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 유, 축으로 이렇게 이어준 금의 운동, 즉 관성의 운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제대로 된 이 토에 재성 운동을 하지 못하고 토화작용을 하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즉 이것은 토가 아닙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사유축, 즉 사에서 유로, 유에서 이 축으로 건너온 부분이기 때문에 축토의 이 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천일기인 글자가 또 되죠.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리고 이제 12운상 환경지로 보게 된다면 이 축이라는 것이 바로 관대지라고 하는 환경지가 됩니다. 관대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동안의 개인적인 성과 또 출중화 능력 이런 결과물들을 바깥의 어떤 외부에 잘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화가 작은 분들은 크게 뭐 타격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직장인 분들도 타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융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껍데기만 정제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제대로 된 그 토의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월급 또 그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 추월 동안 상승을 합니다.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때맞춰서 시간만 잘 채우게 되면 본인의 감투가 올라가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축에서 지금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갑목일관 분들께 세 가지의 글자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축에서 정화라고 하는 상관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정제 그리고 이제 제 댓글에도 늘 언급이 이제 올라오는데 납득을 못 하신다는 분들도 한분 계시더라고요. 편관인 경금 이세 가지가 입고를 하게 됩니다. 금이 이제 우리가 재와 관을 봤을 때 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금인데 이게 관이거든요. 건강운을 보실 때는 상관을 보시는 게 맞아요. 정화라고 하는 상관이 이 축에서 입고가 되고 또 정제라고 하는 것이 또 입고가 되기 때문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복, 즉 배우자에 대한 운도 다운이 될 수가 있고 상관 같은 경우는 건강운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활동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도 다운이 되는 하락이 되는 이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제는 이제 부인에 대한 복도 되지만 남성분들께, 여성분들께 전체적으로는 현금을 뜻합니다. 이 정제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현금 흐름도 이번 달에는 좀 주춤합니다. 주춤해요. 경자년이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경자년의 기축월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축으로 이어지는 음의 운동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지연되고 보류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월 하반기 이 기축월도 지금 보면 파트가 이렇게 시간 흐름대로 있죠. 1월 5일부터 14일 그리고 14일부터 17일 그리고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제가 구간을 쪼개놨는데 딱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현금 흐름 자체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고 월 하반기 이 17일부터 아마 2월 3일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월 하반기에 직장에서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직장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한 달간 어쨌든 간에 이 갑목일관 분들은 한 달 동안 게을러질 수가 있고 또 시작은 아주 거창한데 그 과정에서 결과 마무리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달이 될 수가 있고 실천도 제대로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운동을 하는 부분이 이 축의 기축월로 환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정제나 천일기의 환경이 비록 오더라도 컨디션이 상관이 이렇게 입고가 되니까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몸이 아파서 제대로 결과치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일처리를 하지 못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구설이라든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은 좀 다이나믹한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사업가분들께 많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복된 일들, 수동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또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때는 계수 정인이 9일 동안 힘을 쓰는 구간이거든요. 이때 갑목분들에게는 아주 차가운 정인의 기운이 쏟아지죠. 제대로 주변의 도움을 바라기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까 큰 환경을 말씀을 드렸듯이 발전성이 우선 떨어지고요. 또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면 오히려 편인인 임수의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대로 된 도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인의 도움이 들어오지만 주변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더 예민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가 있고 말뿐인 도움의 구두로 된 약속들만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14일부터 13일까지의 신금 구간인 3일, 이 신금은 정관입니다. 예.
경금을 고달프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경금이 날아가는 그 달이기 때문에 편해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신공과 구간이 들어오게 된다면 경금은 편관으로 이 갑목에게 조련을 해주는 좋은 조력자이면서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정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3일이라서 그다지 좀 길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17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구간이거든요. 이게 기토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힘을 쓰는데 갑목 구간에게는 정제로서 18일 동안 힘을 씁니다. 갑목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활동이 굉장히 강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안정된 활동은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안정되지 않아요. 즉 불안정한 형태로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실 텐데 이제 축이 끝나게 되면은 기축월이 끝나게 되면 인월이 들어오죠. 2월 3일 그 순간부터 인이라고 하는 호랑이 걸록지로 가기 위한 이 인이라고 하는 걸록지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은 그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아주 빠른 분들은 이 시기에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낸다거나 면접을 본다거나 이런 과정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타이틀이 그거죠. 정화라고 하는 상관이 입고가 되는 게 축월이기 때문에 활동성과 건강에 제한이 올 수가 있으니까 요즘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잘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을. 그리고 정제 기토가 이제 입고가 되는 거죠. 현금 흐름이 막힌다거나 대출이 막힌다거나 부동산을 실제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를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다거나 또 결혼 생활 중인 분들은 남성분들은 여성에 대한 부인에 대한 이 운이 뭐 별거로 이어진다거나 냉전에 이제 어떤 시기로 들어간다거나 부부 사이가 서먹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경금, 이 편관이 입고가 되는 거니까 경금을 고달프게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해지는 달이고 경금을 이제 좋은 운으로 제대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 하반기 이 1월 17일 지나면서부터 회사에서의 존립과 입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뭐 정리해고 수순으로 가신다거나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분들의 기축월 운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일간인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네, 드디어 다음 일간인 을목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큼직하게 을목을 중심으로 한 오행표를 그려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경자년의 기축월입니다. 자축이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가 음의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축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천간과 지지에서 편재를 뜻하죠. 그리고 12운성적인 환경에서 이 축은 쇠지 환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축은 실제로 편재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토예요. 왜 그러냐면 4, 6, 축이라고 하는 금의 운동, 즉 관성의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편재로서의 기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즉 껍데기만 이 축토는 편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축을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 경자년의 가장 마지막 달인 기축월에서 좋은 부분보다는 좀 흉한 일들이 더 많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축에서 그나마 세력이 있는 부분은 이제 금을 또 말씀을 드렸을 때 금의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입고가 되는 부분이 경금이 입고가 되고 그리고 신금은 양재로서 세력이 있어요. 어쨌든 금이 세력이 있지만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그리고 활동성에서는 이 한 달 동안 을목일간 분들께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경쟁관계에서, 경쟁관계라면 이제 직장에서 어떤 경쟁관계죠. 이런 것들에서 스스로 내가 물러나야 되는 흐름에 놓일 수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정작 본인의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일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큰 성과를 읽어낼 수 있는 기간이지만 개인적인 보상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축이라는 환경은 이제 그 다음 달에 인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들어오는 묘가 있죠. 근데 이 축은 실질적으로 묘를 격각시킵니다. 그래서 축일주들이, 저도 이제 축일주 중에 한 일주인데, 축일주들이 허리 디스크가 좀 많아요. 허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묘를 입각시켜서 그렇거든요. 정신적인 성장, 특히 묘 속에 있는 을을 격각을 시키는 거죠. 정신적인 어떤 성장이나 내면의 성숙,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달이 기축월이지만, 먹고사는 의식주 관련해서는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사다난할 것이라는 뜻이고요. 입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여기서 병화 다음 정화죠. 정화, 식신이 우선 입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그 편재가 또 입고가 돼요. 그리고 잘리지 않게 옆으로 적을게요.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이 입고가 됩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잖아요. 지금 남자분들도 있겠지만 여자분들도 이 운세를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거 두 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식신 입고되는 거랑 정관 입고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의 사회적인 타이틀, 그러니까 사회적인 직업 관련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과 이제 자식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는 달이고, 식신 입고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남녀 떠나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런 건강이나 질병 관련해서 활동성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성장이나 성숙하기에는 괜찮다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관 입고라고 하는 부분은 여성분들에게는 배우자가 이제 정관이죠. 이 배우자의 덕이, 혜택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고, 또 직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고, 여성분들 똑같아요. 이 식신이 입고가 되니까 자식에 대한,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걱정이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이 정관이 이제 입고가 되는 거니까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진다거나 남편과의 그 관계가 좀 서먹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재 입고가 이제 일어나는데, 부동산이라던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이런 금전에 관련된 현금성이 아닌 금전의 흐름이, 이동이 느려지고 또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력으로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기간 중에서 첫 번째 구간, 개수가 힘을 주고 있는 9일 동안에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이제 편인이죠. 개수가 힘을 쓰는 이 9일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편인 개수가 을목을 만난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예상되고 활동성이 이제 이때부터 천천히 막히는 거죠. 그러면 3일 동안인 14일부터 17일 동안의 신금 구간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신금은 편관입니다. 아까 축월에서 이 신금이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금이 이제 입고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3일이지만 짧지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편관 신금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이제 사건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신금이 을목을 뵐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기도 하고, 축이라는 환경지에서 신금이 양지를 얻어서 세력이 있어서 입고와는 별개로 3일에 임팩트 있는 아주 강한 방해 작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명예라던가 중요한 직장 관련한 부분에서 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17일부터죠. 이제 2월 3일까지의 장장 18일 동안에 기토가 힘을 주는 구간, 이때는 편재가 힘을 주는 구간인데요. 비로소 을목이 이 기토라는 편재를 만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비로소. 그래서 이 기축월 하반기에 가서야 을목이 호랑이 환경지로 넘어가기 위한 제한된 환경에서 드디어 풀려날 것 같고, 상반기와 중반기에는 상당히 고달픈 흐름들이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을목 일간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어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조심하자. 이게 이제 임팩트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식주, 건강, 또 직장, 또 부모님들은 자식 관련해서 시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저희 잘 대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간 또 진행할게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병화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큼직하게 또 오행표를 그려봤는데요. 우선 기축월입니다. 경자년이고 기축월인데 30일 정도 기축월이 진행이 되겠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기축월 자체는 식상의 자리, 특히 상관이 병화 입장에서 천간에 들어왔고 축이니까 역시 외형은 상관이 이렇게 놓였습니다. 그리고 12운성적인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사다난하게 절반씩 펼쳐지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기축에 축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토의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 유, 축의 방향으로서 금의 운동을 하는 금의 운동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은 바로 여기서 병화 입장에서 재성의 운동을 하는 이 재성 역할, 재성 운동을 하게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병화 입장에서 이 축에서 결국은 어떤 판단의 미스라던가 평상시 하지 않던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에 걸려서 달로 들어온 거니까 거의 한 5달 정도 그 일의 영향에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월에 벌어지는 그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세 가지 글자를 언급을 드릴 텐데요. 병화 입장에서 이 추월에서 정화라고 하는 글자와 기토라는 글자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이 축이라는 환경지에서 입고를 합니다. 우선 정화는 겁재예요. 겁재가 이제 입고를 하고요. 이번 달에.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입고를 하죠. 그리고 경금이라는 것은 편재라고 하는 육친인데 이것도 이제 입고를 합니다. 이번 달에. 자축이잖아요. 경자년에 이 기축이 자축으로서 음의 식이고 음의 운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음을 마무리 지는 이 양지 환경에서 이 축이라는 그 환경지에서 외부에 보이는 어떤 부피라던가 경제력은 있어 보이는 부분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이나 동작은 상당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겁재입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썼지만 순서대로 본다기보다는 중요한 것보다 먼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편재입고예요. 내 재산, 나의 활동성 이것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몰래 하는 거죠. 편재라는 것은 활동성이고 몰래 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자잘한 수입도 이번 달에는 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될 수 있어요. 지난 4월까지 벌어들였던 수입이 있다면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내가 몰래 뭔가를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자년의 자라고 하는 것이 정관이잖아요. 자가 정관이에요. 개수를 품고 있죠. 그리고 이 기축월의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서로 자축을 서로 이렇게 합을 해요. 그래서 이 정관 자수를 그 수국토라고 해서 토국수 이 축월에 들어온 거니까 축월이 오면서 자수를 탁하게 만드는 거니까 정관 자수를 이 축토가 토국수로 인해서 탁하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관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 기축월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상관토로 인해서 병일주들이 판단 실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번 달 아무래도 어떤 정신적인 부분 또 어떤 현실적인 부분 이런 정신적 물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기간별로 한번 또 뜯어볼게요. 1월
지금 5일부터 해서 양력입니다. 1월 14일까지 개수 구간을 펼쳐보게 된다면 이 개수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정관이거든요. 이게 이제 힘을 씁니다. 9일 동안. 근데 태양인 이 병화와 눈과 비를 뜻하는 개수는 존립하기가 힘들어요. 동시에. 이제 힘을 쓰잖아요. 개수가. 그러면 병화가 비껴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자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음기 앞에서 개수가 힘을 주게 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시끄러운 시비수라던가 송사 관련으로 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14일부터 17일까지 신금 구간이 또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거는 이제 정제거든요. 정제고 3일 동안 힘을 쓸 건데 신금 정제가 힘을 쓰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는 재성운동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지라서 세력이 있거든요. 겉에 덩치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힘이 있어 보이는 글자가 이제 이 신금이 힘을 쓰기 때문에 구설수 또 다툼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7일부터 마지막인 2월 3일 입춘 때까지 기토가 이제 힘을 쓸 건데 이제 상관이죠. 상관이 들어오고 상관이 힘을 쓰고 18일 동안 이 글자가 계속 영향을 보일 텐데 병화가 비로소 이 밭글자인 상관 기토를 비추게 되고 한 달 중에서 의식주 상으로는 안정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축이라는 자리에서 이 기토 상관이 또 입고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관이 허물어지는 부분이라 무질서해지죠. 무질서해져서 병화의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기축할 때는 함부로 어떤 돈을 쓴다거나 어디에 무리하게 뭔가 몰빵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거나 또 동작이나 행위를 하실 때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가치관대로만 달리시는 경우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현명한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축월이 그래서 절반 대 절반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금을 고통스럽게 쓰시고 금으로부터 이 재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은 기축월이 편안할 건데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병화분들은 보통 이 금의 재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활동성이 막힌다거나 또 개인이 받는 동작이나 행위로서의 보상이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 절반으로 나눠서 그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은 대립하지 않도록 또 어떤 어리석은 일을 판단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금 판단을 잘못해버리시면 내년 여름까지도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축년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기축어가 연관해서 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몰래 뭔가를 진행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축월에 특히 중순 넘어서까지 아마 17일 지나서 20일쯤 되면서 그 부분이 두각을 드러낼 것이고 어쨌든 병화분들은 이번 기축월 한 달 동안 조심조심 돌다리도 의심하면서 건너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화가 겁재잖아요. 겁재라든가 상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지금 어떤 월로 튀어나온 것은 아닌데 이 글자들이 오게 되면은 내가 저지른 실수들이 좀 높아요. 특히 이게 겁재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 형제나 내 언니, 동생, 내 위 형제나 아래 형제로 인한 어떤 현실적인 고충이 따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기토가 입고를 하는 거니까 기토는 상관이거든요. 상관이 무너지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가 사라지고 질서가 없어지죠. 여기서 고충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편재가 입고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활동성이 줄어들죠. 그래서 병화분들은 돌아다니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활동이 위축이 되는 거니까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웃는 날수보다는 심각해지거나 걱정에 잠기는 표정을 짓는 날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병화는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정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큼직하게 그려봤습니다. 경자년의 기축이죠. 기축월이고 양력으로는 1월 5일부터 2월 3일 입춘 때까지, 즉 소환이 들어와서 입춘이 될 때까지의 약 한 달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기간 자체는 우선 자년의 축월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예, 이번 달은 음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기축월이 지금 우선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형태상으로는 우선 지지에도 식신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리고 12운성의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이 놓이는 부분인데 이 기축월의 축이라는 환경지가 사실 식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4, 6, 축으로 이어져 오는 종착지가 바로 축이고 이 사유축 운동은 금의 운동입니다. 즉 정화 입장에서는 이 금이 바로 재성이거든요. 즉 식신의 껍데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성의 운동을 하고 있고 재성의 종착지이면서 재성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재성의 약화가 일어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인데 활동성을 떳떳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축이라는 이 달에서 이 한 달 동안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화, 기토, 경금. 예, 각각 정화는 비견, 기토는 식신, 그리고 경금은 정제. 근데 우선 눈여겨볼 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제에 해당하는 경금이 입고가 돼요. 그래서 정제 입고기 때문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인의 어떤 컨디션이나 건강운이 다운이 되는 한 달이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이 정화일간 운세를 보실 텐데 건강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불편해질 수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두가 그러면 금전 부분에서 타격을 입느냐 재성이 약화된다는 뜻은 그렇진 않습니다. 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사유축의 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실적 자체가 크게 상승을 해요. 박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합니다. 부피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비견이 입고가 되고 식신이 입고가 되는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비견은 자기 자신을 뜻하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뜻하고 근데 자기 자신이 입고가 되는 부분이라 건강이 우선은 나빠질 수가 있어요. 또 기토 식신이 입고가 된다는 부분도 음의 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신도 마찬가지예요. 비견, 식신 이렇게 건강과 맞물려서 식신은 활동성과 건강을 같이 나타내는 부분이고 비견은 주변 사람과 나 자신의 몸을 뜻하기 때문에 건강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드러나는 질병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세요. 또 식신이 입고가 된다는 뜻은 식신의 유혹도 따라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식신의 유혹이 큰 달이고 현금의 그 활동 부분, 현금이 흘러가는 부분, 자산의 활동 부분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이직, 이거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이직 신중하셔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내가 지금 벌린다. 이 부분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간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예요. 9일 정도를 이 계수라고 하는 편관이 힘을 쓸 텐데요. 편관 계수가 힘을 쓰면서 정화일관 분들이 약 일주일 넘게 스스로 내가 다 된 일을 종료를 시키거나 강제로 아니면 사건의 중심에 설 만한 스스로 거짓뉴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일부러 손해가 될 만한 일을 판단을 잘못해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적으로 소모를 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는 첫 단계고요. 그 다음에 14일부터 17일까지 중순에 해당하는 구간에 이제 신금 편재가 힘을 쓸 텐데 다행히 3일입니다. 3일 동안. 편재 신금이 활동하게 되면 나의 자산이나 명예가 흩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힘을 쓸 텐데 이 글자는 식신입니다.
18일 정도 굉장히 길어요. 이 식신 기토가 힘을 쓰게 되면은 정화가 기토 식신 옆으로 오면서 직장 변동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입지를 내려놓고 물러나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의식주 관련으로는 명예나 자신의 자리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흉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 달로 봤을 때는 좋은 일보다는 흉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추월이 상당히 꽝꽝꽝 얼어있는 냉동고 한 달이 될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편관 얘기를 꺼냈을 때이 편관 개수가 이 추월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한 달입니다. 계속 지금 전체적으로 경자년 한해 중에서도 이 축에서 그 임묘진으로 가기 위한 엄청난 큰 에너지가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일간들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걸 벌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를 해봤고, 식신의 유혹이라고 한 부분에서 이제 잘 대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이성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된 판단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미혼 남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새로운 짝을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신의 유혹을 잘 견뎌야 되세요. 이성에 대한 유혹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축월 앞에가 이제 자월이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자월은 끝났지만 경자년의 흐름 속에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있고 지금 기축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는 어떤 애정사의 왜곡을 끌고 오는 글자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글자에서 뒤틀림을 이끌어내는 글자거든요. 이제 축월에서 자축이 서로 합을 해서 엄청난 음의 에너지를 지금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시 하지 않던 어떤 부분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끝까지 집중을 하시고 이번 기축월 현명하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인 활동 쪽으로 집중을 하시고 육체적인 이끌림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큼직하게 동그라미를 그려봤어요. 무토일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선은 경자년의 기축월이죠. 양력으로 1월 5일부터 2월 3일 입춘까지의 약한달 동안인데, 이 기축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시게 되면 무토 입장에서 우선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도 이제 겁재 껍데기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사, 유, 축. 이렇게 금의 이 식상 운동을 하는, 식상 운동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껍데기가 겁재라는 것은 이 겁재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요. 형태만 겁재라는 거예요. 내용으로도 이 사유축으로 넘어오면서 이축 속에는 사실 중에서 이 정재의 여기, 즉 정재 계수라고 하는 여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죠. 이축 속에. 그리고 또 갑목영 일간 입장에서는 축이라고 하는 천일기인 글자가 이 달에 기운으로 들어왔고요. 천일기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라던가 또 새로운 문서에 관련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선 축에서 크게 또세 가지 글자가 입고를 하죠. 정화, 기토,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입고를 하는데, 식상에 해당하는 이 금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드디어 금이 약화되는 곳이 바로 축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라고 하는 식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 먹고 살고자 하는 생산성과 그리고 이동성도 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입고가 되니까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토일간 분들은 이 기축월 기간에 생산성과 이동성이 크게 막힐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는 정화라고 하는 정인이 입고가 되죠. 정인이 입고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문서라든가 기존의 일을 떠나서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문서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갈아타야 되는 형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겁재가 입고가 돼요. 이 겁재는 겁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토일관 분들은 이번 달에는 좀 다사다난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여주고 개인적으로 이익이나 보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첫 번째 구간으로서 1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개수라고 하는 그 여기의 형태인 정재가 9일 동안 힘을 쓰죠. 그동안의 방해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토일관 분들께 개수가 그 편재 임수에 비해서 정재 개수는 은총에 가까워요. 여기가 들어온다는 부분, 또 이제 맹렬하게 추워지면서 무토의 강한 부분이 활용성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개수의 은총 구간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구간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무토일관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판단이 들고요. 기축월 전반적으로도 좀 좋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60에서 70% 정도가 좋은 쪽으로 운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인 14일부터 17일은 또 어떠냐면은 신금은 상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관에 해당한 이 글자가 3일 정도 짧게 힘을 쓸 건데, 상관 신금은 아까 여기에 속하는 그 개수에게 씻겨져서 자신의 그 좋은 실적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일부터 2월 3일까지 기토 구간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때가 이제 겁재죠. 장장 18일 정도가 이 겁재인 기토가 힘을 쓰는 구간입니다. 힘든 주변 사람들을 무토분들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의 입지가 더 활약이 되는 부분이고요. 형태만 겁재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금의 운동, 식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형태죠. 그 상반기와 중반기까지는. 근데 이제 식신이 입고가 된다는 것은 이 월 하반기 이때부터 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점점 활동성은 위축이 됩니다. 어쨌든 무토분들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좀 더 많고, 개인적인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외부의 활약성을 좀 더 알리게 되는 그런 한 달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천일 귀인이니까요. 귀인의 글자가 들어오는 부분이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기토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큼직하게 동그라미를 그려봤는데요. 1월 5일 양력인 소환 이 절기부터 해서 2월 3일 입춘까지가 기축월 한 달 동안의 일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토 입장에서 기축월이잖아요.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축에서도 껍데기는 우선은 비견이에요. 그런데 10년승월은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4, 6, 축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 즉 금의 운동을 하는, 즉 식상화 운동을 하는 가장 라스트 착륙지가 바로 이 축이죠. 그 환경이 기축월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경자년이잖아요. 그래서 경자년의 자와 축이 이제 음의 운동을 하면서 합을 크게 하고 있죠. 사실 이 상황은 주변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멈추어져 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기토라는 것은 그대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양에서 이제 음을 거치는 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축이라는 것도 입고되는 것이 이제 이 축에서 세 개가 입고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경금 입고, 즉 상관이 입고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경금이 입고가 된다는 것은 음의 운동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돼요. 음의 운동이 여기서 이 축의 자리에서 끝나고 양의 그 글자를 열어주는 거죠. 근데 실제 상관 입고 자체는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왜냐면 너무 큰 에너지가 축에서 인으로 바뀔 때 일어나요. 축은 겨울이 끝나는 거고, 인은 이제 양의 운동을 열어주는 첫 스타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큰게 이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몸으로서 받을 때는 이 축월에서 건강이나 질병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될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성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활동성 떨어지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이 기축월은 기토일간 분들께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의 운동을 이제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상황이 더 느려요. 이 기토일간 분들은 원래 자세대로 이제 거북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토끼였다가 갑자기 자라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도 할수 있고, 종교나 철학적인 어떤 정신적인 고도의 에너지는 계속 기토분들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자체가 이제 본인이 크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냥 얻어지는 거. 갑자기 월급이 오른다거나, 갑자기 어떤 불로소득이 생긴다거나, 공돈이 생긴다거나, 심지어 기토일간 분들께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부분들이 이득이 들어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축에서 또 나머지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이 기토라고 하는 본인 자신인 비견이 또 입고가 돼요. 나는 가만히 있다 그랬잖아요. 본인 자체도 입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화라고 하는 편인이 또 입고가 돼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문서가 크게 바뀔 수가 있고, 그 마른 뜻은 내가 쳐다보는 직업, 직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필요한 부분 잠깐 지우고, 구간이 또 이제 나눠지는데, 보시면, 편제라고 하는 이 계수가 힘을 쓰는 5일부터 14일 동안의 기간을 보게 된다면, 이제 9일 동안 힘을 쓰거든요. 이 구간에서 기토에게 편제인 계수는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네, 초조해질 수도 있고, 실제 이제 기토분들이 결과물에 큰 상처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발전하는 구간이고, 이 축월에서 여기로 드러나는 편제성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멘탈을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편제는 죽이기 위해서 달려든 것이 아니고요. 기토를 망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좋은 결과물로 발전하기 위해서 너무 큰 에너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편제가 반갑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쳐가야 하는 부분이고, 음의 운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계수를 꼭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1번 구간, 5일에서 14일 동안에 이 마의 구간을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4일부터 14일까지는 신금이라고 해서 식신이 힘을 쓰는 구간인데 3일 정도 있을 거예요. 식신이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식신은 신금이고, 실제로 에너지 소모가 기토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면서 활동은 아주 아주 커지기 때문에, 가볍게는 주거지가 바뀔 수도 있고, 의식주 환경이라든가 직업이 크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월 17일부터 2월 3일 동안에 18일 동안에 기토 비견이 힘을 쓰는 구간은 또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에너지가 내가 그냥 알몸 상태로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아주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위험하기만 한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점수를 더 많이 딸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죠. 나침반이 그대로 노출된 거랑 똑같고, 또 내가 쳐다보는 환경이라던가, 내가 바라보는 비전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껍데기가 없어지는 구간인 거예요. 말 그대로 보호막이 없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기토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고, 축월 하반기에는 팬층이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기토일간 분들이 아주 괜찮은 시기를 또 맞이할 것이에요.
선을 긴 글자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편제가 기토들을 채찍질을 하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의식주라든가 이런 환경 변화가 아주 커지는 추걸이기 때문에 임묘지라고 해서 막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의 운동이 끝나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얻어지는 불로소득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 불로소득. 그러니까 공돈이죠. 공돈. 공돈이나 꽁으로 얻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경금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동그라미를 네, 그렸고요. 경자년의 기축이에요. 예, 기축을 지금 보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는 우선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지에도 정인의 형태로는 왔죠. 또 이 축에서 경금이 임묘지라고 하는 환경을 맞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우선 매매나 어떤 거래, 특히 문서운들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계약들, 이런 것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늘어지고 늦어지고 지연이 되고 뭔가 좀 방해가 좀 많이 걸리는 달이 예상이 되는데, 크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축이잖아요. 축인데 이 축이라는 것은 인성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 유, 축이라고 하는 금의 이 비겁의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약해진다는 거죠. 비겁이 약화되는 부분. 그나마 껍데기는 천일 귀인이잖아요. 그래서 귀인의 역할을 하는데 이 귀인이 언제 발휘가 되느냐, 마지막 라스트 때 겨우 발휘가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목인 재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온전하게 발휘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무겁거든요. 에너지가 똘똘똘똘 뭉쳐서 음으로 완전히 태세를 바꾼 부분이고, 경자년의 기축월이 된 이 시점에서는 음의 운동이 굉장히 극대화된 상태예요. 세 가지가 이 축월에서 또 설명이 들어가는데, 정화, 기토, 그리고 경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입고가 되죠. 정화는 정관이고 정관이 입고가 되는 것이고, 기토라는 것은 정인이 입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입고가 되는 거죠. 본인이 입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속도가 느려지고 주변 사람들은 엄청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엄청 빠르다는 건 좀 비약이고 비약적인 표현이고, 전체가 좀 느려지죠. 음으로 극대화가 됐으니까 양일 때처럼 속도가 빠를 수는 없어요. 주변 사람도 모두 힘들다 하더라도 경금은 자기가 받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은 정관이 입고가 되고 정인이 입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것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운이 잘 안 풀리는 부분이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식으로 인한 시름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사업도 잘 안 풀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토라는 것은 정인인데 역시 문서에 관련된 부분, 내가 쳐다보고 있는 문서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이 운이 이제 주춤주춤하는 거고요. 비견이란 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운이 같이 다운이 되는 부분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도 개인적인 보상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취까지 가는 단계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이 부분이 고생이 좀 심할 것 같은데, 구간을 한번 쪼개서 볼까요? 왜 매매나 거래나 이런 부분들 한결같이 계속 안 풀릴까?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개수라고 하는 요 상간운이 활동을 펼치게 되는 9일 동안에 오늘 들여다보게 된다면, 개수 상간 때문에 경금일간분들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심해지고 주변의 평판이 나빠질 수가 있고 또 구설에 시달릴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해도 이 상관이 힘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애써서 다른 사람 일에 나선다거나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충분히 구한 다음에 행동 패턴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돼줄 겁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는 신금이 이제 힘을 쓰는 구간인데 요 구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금과 신금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극을 해요. 이거 이제 겁재거든요. 겁재가 힘을 쓰고 이게 이제 3일 정도 힘을 쓸 건데 스스로 내가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내 친구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기주의를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가치관이 사람들을 등을 돌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17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기토입니다. 기토 구간인데 정인이죠. 이 기토라는 건 정인이고 18일 정도 힘을 쓸 거예요. 즉 입춘이 들어오는 2월 3일까지죠. 어려움이 드디어 해결이 돼요. 27일부터 2월 3일까지는 드디어 이제 진짜 해결이 되거나 뭐 아니면 돈데 아니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드디어 졸업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냥 벗어나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나오는 거예요. 내 몸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희생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희생일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어요. 큰 것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큰 것을 얻으면서 배우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송사가 마무리가 된다거나 풀리지 않았던 문서원이 드디어 해결이 된다거나. 그래서 경금일간 분들도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요. 자, 신금일간 분들께 기축월은요, 경자년의 기축월인데 우선 음흥동을 하는 또 큰 달이죠. 천간에는 편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왔고, 역시 이제 지지로는 껍데기 뿐이지만 편인이 축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온성적인 형태로는 환경지가 양지 환경인데요. 이 양지라는 것은 부피만 큰 거예요. 이제 새로운 몸을 받은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활동하기 전에 부피가 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작을 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누군가 일을 대신 받는다거나 또는 뭐 상속을 받으신다거나 또는 어떤 교육을 받는 형태의 교육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축은 사, 유, 축, 금 운동을 해왔고 그 마무리 라스트 단계가 바로 금운동, 즉 비겁운동에서 비겁이 약화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또 세 가지 이야기를 또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축이라는 글자는 여기서 정화, 또 기토, 경금이 입고가 됩니다. 경금은 겁재로서 입고가 되고 이 기토는 편인, 즉 문서운이라던가 본인이 바라봐야 되는 그 직업의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입고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화라는 것은 여기서 편관이 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떠나야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입고 형태 때문에 경쟁관계가 유도가 된다는 거죠. 특히 겁재 입고 때문에 더 그런 부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내가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 칼을 겨눠야 한다는 일이 생기는 거죠.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기간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1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개수 글자가 식신이 힘을 쓰는 구간인데 약 9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때 신금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축년 가기 전에 딱 마지막 달이잖아요. 질병에 실제로 신금일간 분들께서 원치 않는 노출이 되거나 건강이 악화가 되거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건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쓴다거나 회사에서 어떤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14일부터 17일까지는 비견인 신금이 3일 정도 힘을 쓰는 구간인데 이때 비로소 신금이 신금을 만난 부분이기 때문에
대립하고 경쟁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그 1번에 이어서 연달아서 이어지는 운이죠. 3일이라서 좀 짧아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17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이 글자가 편인으로서 약 18일 동안 힘을 쓸 텐데 할 일이 생깁니다. 신금일관 분들께서. 근데 이 할 일이라는 게 의무적인 일인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아니고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골치 아픈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골치 아픈 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실제로 축월에서 이 인월로 가는 과정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고 에너지가 큰 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2번과 1번 이 사이의 일 때문에 조직을 크게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금분들은 축월을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임팩트 있게 제가 정말 중요한 것만 탁탁탁탁 집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조심해야 될 거. 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위주로 전달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 한 달 자체는 나서서 일군다거나 나서서 이렇게 큰 일을 시작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했던 일을 받는다거나 수동적으로 처리하다가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거나 어떤 해결해야 되는 사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기축월도 저희 조심해서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 진행하겠습니다. 자, 임수분들께 이번 기축월은 우선 경자년의 마지막 달이죠. 경자년의 마지막 달로서 자축 합으로 이 음의 운동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나는데 천간에서는 정관이 들어왔고 예, 껍데기지만 지지에서도 정관의 형태로 축이 들어왔죠. 그리고 12운성의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축은 사, 유, 축의 운동을 즉 금운동 인성운동으로 인해서 이 인성이 드디어 여기서 약화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관성의 환경지는 아니라는 거, 관성의 환경지는 아니라는 거. 이번 달 기축월은 임수분들께 유리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다른 것들 빼고 이 정화라고 하는 정제가 입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관이 되는 기토가 입고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편인에 해당하는 경금이 입고가 돼요. 이 세 가지가 입고가 되는데 재성과 관성이 입고가 되다 보니까 형태상으로는 여성분들께 조금 더 고달픈 달이 될 것 같고요. 재성이 입고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보상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실제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우선 이 기축월에 와서 그 음운동으로 이렇게 그 임수의 힘이 수의 기운이 왕해지는 강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직장 커뮤니티 또 여성분들께 남편의 일이 혹은 또 남자분들께는 자식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응원을 받는다거나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얻는 것이 있는 거죠. 고달프긴 해도 임수분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커요. 1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개수 구간인데 이때는 이제 겁재가 힘이 세지고 9일 동안 일이 펼쳐집니다. 평화로운 일상에서 가벼운 구설수 또 12수가 들어옵니다. 14일부터 1월 17일까지는 신금이 힘을 쓰는데 신금은 여기서 정인이죠. 그리고 3일 동안 힘을 쓸 겁니다. 제대로
이 구간이 이 이번 구간이 좀 중요한데 임팩트 있는 일을 실제로 맡게 돼서 명성이 높아지고 명예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사상 고가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달이 유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정관이 이제 비로소 18일 정도 힘을 쓸 텐데 결과물을 다 완성을 해놓고 이제 마무리만 잘 지으면 되거든요. 축에서 인으로 갈 때가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했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을 잘 넘기면 되실 텐데 결과물을 다 완성해놓고 크게 실수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관성이다 보니까 이 축에서 정관이 입고를 하죠. 입고라는데 제대로 된 형태로 입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의 운동을 하다가 온 자리가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진짜 정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지에서 기토가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사람에게 좀 더 컨펌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임수분들은 크게 한 달 동안 나쁠 건 없어요. 좋은 쪽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이 돌아왔네요. 예의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크게 그렸습니다. 개수일간이 기축어를 맞이했는데 우선은 경자년의 기축월이기 때문에 음의 운동이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진 시기예요. 천간에는 편관인 기토가 들어왔고 껍데기는 이제 축토라고 하는 편관이 들어왔지만 또 12연속적으로도 관대지 환경에 놓였어요. 근데 이 축이라는 글자는 관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편관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이제 사유 축으로 금의 운동을 한 즉 인성 운동을 해서 금이 약화되는 부분이죠. 금의 세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 달은 사회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물론 개수분들은 인기도 많으시고 또 생각도 굉장히 출중하시고 영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개수일간 분들 참 좋아하는데 이번 달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거밖에 없거든요.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크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축월에서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가 축을 만난 부분에서 구설 또는 이제 송사 또 개인적으로는 수술 수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이번 달에 실천이 잘 되지 않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본인의 글자인 비견이 약 9일 동안 힘을 줄 것인데 이 개수 구간에서는 개수 비견의 힘이 강해집니다. 비견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은 이기주의적인 행태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여름에 태어나신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가 나쁘지가 않죠. 이 1번 구간에서 나쁘지 않다는 것은 힘을 얻을 수 있고 동조자가 생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14일부터 17일까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인이고요. 3일 정도 힘을 쓸 텐데 일반적인 개수분들은 이때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아요. 3일밖에 안 돼서 다행이긴 한데요. 억울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편인성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된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편관이 힘을 쓰는 18일 정도 기간이 생겼는데 수술수가 이때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편관성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를 스스로 망칠 수 있는 어떤 말실수라던가 아니면 기억나지 않는 어떤 옛날 일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결과물이 세상에 까발려지는 그래서 3번 구간인 27일에서 2월 3일 구간에 사람들과 벽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크게 아플 수도 있어요. 이 기축월의 축월에서 가라는 글자들이 있죠. 입고가 되는 것들이 정화, 이제 편제죠. 정화, 편제, 그러니까 활동성이 입고가 되는 부분이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편관이에요. 남자들에게는 자식으로 인한 시름이 생길 수 있고 여성분들께는 남편으로 인한 또 근심이 생길 수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경금. 경금 같은 경우는 정인인데 바라보고 있는 문서상의 일 때문에 이 문서를 바꿔야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받은 어떤 문서 때문에 내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많이 겪으실 것 같고 이런 일들을 친구가 오해를 한다거나 내 말에 대해서 아니면 제사라든가 어떤 그 경조사 때문에 오고 가는 금전이나 주고받는 서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대지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관대지라는 것은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이번 달에 그 좋은 점과 나쁜 일의 통계를 내봤을 때 약간 나쁜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월도 조심조심해서 저희 잘 보내고요. 이번 이 개수일간까지 또 간단간단하게 저희가 운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운이라는 게 길이 있으면 흉이 있고 흉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힘내시고요. 저도 끝까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해가 바뀐 월별 운세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